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도매시장 방역 대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 도매시장 등에 종합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3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농수산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방역 대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간과 야간에 상시 운영하는 종합 대책반을 설치하고 시장 일대에 살균 소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가락시장을 비롯한 일부 시장에선 외국인 근로자들도 근무하는 것을 감안해 이들의 행동 동선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2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 시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만큼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 와중에 작년에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 강원도 화천 일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 18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진 판정 건수는 166건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200건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정 판정을 받은 멧돼지가 증가하고 있는 건 먹이 경쟁과 교미 시기가 겹치면서 멧돼지 간의 접촉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우리나라 전역이 감염병에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해를 넘기면서 계속되는 모습인데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건지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 밀집 지역 점검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이 밀집한 서울 시내 시장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사법경찰과 공무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외국인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의 대림중앙시장과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일대의 식료품 업소 800여 곳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박쥐나 뱀, 너구리, 사향고양이 등 법으로 금지된 야생동물이 유통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5일 영등포 대림중앙시장에서 진행된 현장점검에선 야생동물이 적발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시작된 것을 감안해 외국인 밀집 지역의 식료품 판매와 음식점 조리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